누가 외설의 기준 한번 보시죠. 첫째는 보고 나서 눈물을 흘리면 예술이고 군침을 흘리면 예술이다. 아, 눈물과 군침. 네. 뭐가 흐르긴 흐르네요. 두 번째는 볼륨을 키우면 예술, 줄이면서 보면 아, 줄이면서 보면 외설이고. 아니 키우는 것도 그거 야 말도 안 돼. 니까 두 번째는 있으면 처음부터 되는데. 봐야 되면은 이거는 예술이고 봐야 해서 이해되면 중간부터 봐도 알겠으면은 외설. 중간 계속 끊어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게 넘겨갖고 중요 장면만 보는 사람. 옛날에 비디오 테이프 받았어요 거기. 자막이 필요하면 예술, 자막이 필요 없으면 예술. 너무 공감 간다. 네. 마지막으로 친구에게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줬는데 돌려주면 예술, 안 돌려주면 외설. 아, 네. 무엇이 이제 예술이고 외설이고 이제 이 관련해서 아주 유명한 상징적인 대답이 있어요. 미국의 대법관인 그 포터 스튜어트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외설을 지적으로 정의 내리기는 상당히 어렵다. 어. 그렇지만 딱 보면 안다. 보면 안다. 누구라도 보면 안다. 네. 그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판결문에. 무엇이 외설이냐는 지적에 예. 대해서는 예. 보면 안다. 그렇죠. 감독님이 생각하는 예술과 외설의 기준은 뭔가요? 이제 뭐 이제 영화하는 사람이니까 예. 지금 이제 스마트한 시대에서 예. 그 스마트폰으로 보면 외설이고 아 스마트폰으로 보면 네. 극장 가서 보면 예술이다. 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리모컨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차이도 좀 있죠. 아 왜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보고 싶은 장면만 보고 싶으면 외설이고 아~ 극장에는 이거, 이제 예를 없으니까. 들면 아, 집에서도 리모컨을 놓고 보면 예술이네요. 그렇죠. 네. 참아야 되니까 스토리를 따라가니까. 네.